안녕하세요. 니블 마마입니다. 우리 썸! 오늘 하루도 귀염뽀짝하기 시작합니다. 소미의 요즘 최애템 장난감이 생겼는데요. 바로 이 생선 인형! 그냥 인형이 아니라 막 움직이는 로봇핏이에요. 물어, 뜯고, 핥고, 이렇게 부둥켜 안고 정말 좋아합니다. 가만히 보면 고양이 같기도 해요, 우리 소미가. 썸아, 너 고양이야? 왜 그렇게 생선 인형을 좋아해? 이번엔 또 다른 아이템에 관심이 생겼나봐요. 오잉! 소미 생일 때 받은 선물 뾱 소리가 나는 인형! 요게 작아보여도 아주 뾱뾱뾱 알차게 소리가 납니다. 소미가 이 뾱뾱이 인형도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? 벌떡벌떡! 나를 구워 먹을까? 삶아 먹을까? 튀겨 먹을까? 뭐 나는 생식이 좋으니 그냥 먹어버릴 테다! 뭐 이러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. 불쌍한 로봇핏이 박력있게 흔들어주시고 마구 흔들흔들. 헐! 내장이! 내장이! 아이고! 기계가 쇼옥 빠졌어요. 아이쿠! 소미 깜놀! 기계가 살아 움직입니다. 헐! 이 녀석아! 좀 살살 가지고 놀아! 소미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아이템, 바로 풍선. 총총 걸음으로 걷다가 뻥이요! 뻥축구! 또 뻥이요! 무슨 권투하는 것도 같고요. 원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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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미의 생선 사랑은 지칠 줄을 모릅니다. 그런데 진짜 이 인형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 않나요? 완전 리얼! 생선 사랑 얼마나 이어지는지 함께 보실게요. 그 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선하고만 놀고 있어요. 아이고, 불쌍한 로봇핏이. 네가 고생이 참으로 많다. 그런데 우리 소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뽁뽁이! 옆에서 생선 인형이 아무리 펄떡거려도 눈길을 안 주고 뽁뽁이와 사랑에 빠져버렸어요. 그 어떤 인형도 이 뽁뽁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. 뽁뽁뽁 소리가 나는 이 매력둥이! 생선 인형이 혼자 고군분투합니다. 놀아줘, 놀아줘 이러면서요. 불쌍한 생선 인형 엉엉유유. 놀아줘, 언니 놀아줘. 아니, 지금 뭔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이 상황, 뭐죠? 니니 언니도 이 뽁뽁이 터트리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소미가 언니 뽁뽁이를 뺏으려고 해요. 소미가 놓을 생각을 안 합니다. 뺏겼어요. 소마, 언니 건데 뺏으면 어떡해? 너는 생선하고 놀라, 뀨!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